광주시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제18회 한마음 촉진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광주시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지역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하고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. 협회는 지난 1996년 설립돼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무료 교육과 주변기기 보급,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